살다 살다 카트를 나는다. 방송에서. 자,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잠깐만, 이거 카메라 좀 크게 좀 더 줄일게요. 한 2점으로 올려놓고, 조금은 더 키워도 되지 않나? 한 이 정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왔다고 도움만 확인해 그래. 됐고. 내 그 주인 기록 이런 거 있을 텐데. 어쨌든 내 라이센스가 어디까지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아, 얘 홈이구나. 그러면 나 이름. 한번 가볼까? 왜 나 얘 갖고 있지? 내 아이템 관리. 뉴 플라즈마 F밖에 없네. 차가. 플라즈마 F? 예전에 내가 플라즈마 PXT? 그 밖에 없는데? 뭐. 카트. 게이지 자동 충전. 강화불가 사용중이고. 아이템카트가 없구나. 사용. 오케이. 됐고. 밴드 이미 있지? 오, 루찌 획득? 풍선이나 좀 달고 다녀보자. 슬롯 체인저? 아이템 체인저? 뭐 어쨌든 뭐 한번 이렇게 가보죠. 잠깐만. 라이드 정도? 왜 520점이지? 뭐 한번 싱글플레이나 가볼까요? 튜닝해봐? 없어. 아, 이거 기한 제한 있구나. 매그넘 9, 프로토 9, 솔리드 9. 돈이 없어.
그렇던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나 다음 달에 그 무제한 카트 받을 거니까. 코너링, 매그넘, 프로토. 안정감은 솔리드인데, 아시죠 여러분들? 안정감 솔리드 좋은 거. 근데 부스터 충전. 예전에 솔리드 프로 막 이런 거 막 썼는데. 잠깐만. 똑같은 거지. 솔리드를 쓸까 프로토를 쓸까? 어차피 한 달 쓸 건데. 어차피 한 달 써볼 건데. 어느 게 좋을까요? 코나리? 아, 솔리드가 더 좋아? 한 개만 사? 솔리드 쓰고 튜닝. 아 솔리드는 튜닝이 안 돼 젠장. 뭐 어쨌든 아 이거 나 다 클리어 했니? 기본 전취. 했구나. 나 어 이거 점프 드리프트? 이거 나 겁나 어려웠던 걸로 아는데. 하, 마음은 챌린저님 어서오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왜냐면 내가 이제 예전에 그 방송용 PC가 아닐 때 그 카트를 좀 몇 년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넥슨 옛날 아이디가 그 크하고 카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카트가 한 되게 저 몇 년 만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거 부금은 아마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 부금인 것 같고 그 하여간 아 초딩이 점령했다고? 아니 BJ 중에도 있어요. BJ 중에서도 카트 BJ도 꽤 있어요. 파비도 있어. 그 김태환 선수 파비시잖아요. 응. 김태환 선수 파비잖아. 이거 뭐 시나리오도 있고. 이거 시나리오는 내가 왜 이거 어떻게 했겠지? 내가 나중에 타임어택. 아 중국 서버에 산다고요 그분? 이거 뭐지? 도전자 모드? 뭐 한번 대결 추격 탈주 승리 따라잡기 도망가기. 이게 모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도전자 모드 아 이게 좀 어려운 건가? 타임 어택. 그러니까 요즘 내가 이제 못 본 트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연습 같은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트랙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그 라이센스 있었잖아요. 요즘은 라이센스도 아닌가 봐. 그래서 이 빠른 속도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L3 스피드거든요. 그 노멀, L3, L2, L1 뭐 이런 건데. 하지만 아 공정하게 레이싱이 안 된다고?
정발 양만 하고. 크레이지는 뭐지? 네모맵? 네모맵은 뭐야? 진짜 여기는 나도 처음 보는데고요. 월드? 이걸 세계여행, 파리 드라이브, 런던 나이트, 그리스 휠, 브라질 스포츠 스타디움? 이거 브라질 월드컵 때 나온 것 같아. 뉴욕 대제주, 리오 다운힐, 이탈리아 여행, 더 월드, 월드 파리 에펠탑 다이브, 월드 두바이 다운턴, 쥐라기, 뭐 이런 데도 있고, 1920? 몰라. 해변. 여기까지는 제가 봤어요. 이 해변까지는. 그쵸. 러시아 트랙 아마 나오고. 아니지. 평창 트랙이 나와야지, 그 전에. 평창 나와야죠. 한국 트랙 나오겠지. 평창 올림픽 때문에. 비치, 막 이런 데도 있고. 놀이공원. 이거 360 타워는 나 들어본 것 같아. 아, 요즘 어떤가 보게요? 그러면 그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지도를 한번 좀 가볼게요. 그 아츠란 다운이 이거는 나 처음 봐. 포레스트 대관령 있어요. 바람의 복내산? 금강산인가? 좀 익숙한 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몸풀기로 일단 고가의 짓 한번 해볼게요. 오, 부스트 한 방에 걸린다. 에이씨, 여기서 부스터 쓰는 거 아니었어. 여기서 쓰는 거야. 여기서 올라가고. 헐. 그리고 올라갔겠어. 아, 자동으로 보이지, 요즘은.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근데 저는 주로 스피드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스피드로 타이머 태그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손풀기 하니까 이게. 아, 이거 2분 16초 7일이면 못한 건데. 2분 16초 7일이면 요즘 못한 거예요. 요즘 2분 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 완전 그 사기. 자, 그러면 알만한 맵. 한번 손가락. 망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힘들어. 못하겠다. 빌리지 손가락에 1분 49초 나오면 죽으란 소린데. 그리고 포레스트 대관령 가볼까? 대성 말고 대관량이 안 돼야? 이런 맵 모르겠어. 지그재그. 역시 이런 맵이지.
나는 이제 이제 난 퇴물인가 보네. 자, 퇴물이구나. 야, 이제는 퇴물. 되게 자랑스러운 현역이었으나 이제는 퇴물. 넌 퇴물 중에 최고. 다른 거나 좀 해보자. 삼아. 빙글빙글 공사장이 최고지. 아, 송수관 저거 난이도 올라갔구나. 버려진 오아시스 이게 기본이었지. 피라미드 탐험 이거 해볼까요? 피라미드 타운 한번 가볼게요. 이게 국민 맵이었지. 그리고 여기 U자에서 확실하게 돌아주고. 2분 너무 안 되는 건데. 참. 피라미드도 뭐 망했어요. 저걸 어떻게 1분 21초에 들어가? 자, 다른 데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내가 몇 시부터 방송했지? 어디부터 들어가냐? 19분이야? 1시 9분. 빙글빙글 공사장은 안 할게요. 빡칠 것 같아. 아이스. 오, 부서진 빙산. 저게 난이도가 뭐야? 설산 다운힐 또 5로 올라갔고, 헬기 점프 나 이거 안 올랐는데. 하프파이프 이거 재밌었어.
가지고 여기가 어렵구나. 하프파이프 한번 가볼게요. 요 트랙이 재밌었어. 점프장에 반드시 부스터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 점프하는 곳은요, 전부 다 그 부스터가 있어야 돼요. 매우 빠른 부터는 그냥 다 가능하겠는데, 나 그냥 이거 해보고 싶어서 첫산나무.
늦었어 늦었어. 뭐 이런 탈들이 있죠. 공동묘지 해골손가락밖에 모르겠는데 이거. 해골손가락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유령의 숲격, 유령의 계곡, 그리고 여기 그 랜덤맵 하나 있어요. 그 원래 이거 해골 그 랜덤맵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유턴하는 지도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광산. 오 이거 재련소가 있구나.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세계의 지름길? 이건 모르겠다. 보석 채굴장, 뻐글뻐글 용암굴, 궤도장차, 폭포수, 롤러코스터 석주, 이거 한번 가볼게요. 제일 빨리 넣어서 누가 1분 12초 7호? 허우 저거 못 들어가나. 나 아이템전이나 해야되나 진짜. 진짜 나 템을 다 됐다. 그리고 이제 아는 데가 노르테유? 와 익스프레스 그치. 행성저멀리 붕붕점프 허공에 갈림길 위험한 지름길 익스프레스 한번 가볼게요. 내가 해보고 싶었어.
기차가 생각보다 왜 짧은 것 같지? 뭐야 씨, 야 S3 때 왜 이리 좁아? 에 어서와요. 씨 S3인데 왜 이리 좁아? 길이?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나가는 건가? 빙글빙글 공사다. 그리고 아 한 번 더 실수. 뭐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될 수 있어. 계정 휴면 풀었더니 이렇게 힘들 수가. 아 옛날에 이거보다 잘했는데. 옛날에 이거보다 잘했는데. 와. 네 어서 오세요. 진짜 옛날에 이거보다 잘했는데 이제 감이 좀 너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혀 이제 제가 모르는 막 그 트랙들이 있으니까. 이런 팩토리 미완성 5구역 이거는 몰라. 이거는 알거든요. 아 두개 공장 이거 모르겠다. 거대톱니위협 이거까지밖에 모르는데. 나 이거 거대톱니위협 이게 난이도 4였거든요 근데 이게 난이도 그 3으로 줄었네. 팩토리는 여기까지만 기억나고. 원래 이게 아이템 맵이었지? 저기 거대 톱니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점프할 때 부스터 있어야 돼요. 여기 조심했어. 그리고 여기는 열려야 되는데. 아, 못 들어가네. 아, 여기 열릴 때 딱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 맵은 막 이게 장애물들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열리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 그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여간 하여간 되게 내가 그동안 못 들어왔던 사이에 요 트랙은 몰라요. 거의 요 트랙은 공략법은 모르겠고요. 그쵸, 요즘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 동화 트랙은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기억나요. 이상한 나라의 문. 그 중간에 이상한 나라의 문이라고요. 여기가 이제 그 중간에 그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기억이 나요. 시작하자마자 그것부터 해야 되고. 드리프트가 너무 많아, 구역이 여기는. 이게 드리프트. 여기 잘 모르겠어요, 뻔. 그래서 드리프트에서. 그리고 여기부터가 여기가 이제 다른 세계예요. 그래도 나는 이 지도까진 알았어. 요즘 전 사람들하고 못 찾았어. 나 왜 여기서 이 드리프트 짓을 왜 한 거지? 아, 그 무한 부스터? 그 무한 부스터 전도 그 멀티플레이 만드죠? 아, 그 무한부스터존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컴퓨터 잘하지 않아요? 하여간 제가 트랙을 동화나라까지 봤고, 하여간 막 별의별 데가 다 있어 이번에. 뭐 무니시티, 황금문명, 여기 이런 데에부터는 제가 다 몰라요. 아, 컴퓨터 못해요? 어? 레벨업 했었나? 이게 레벨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제 레벨을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그래픽 옵션 좀 낮춰야 되나? 설정. 아닌데?
여기까지 상관없는데. 아, 저 너무 오랫동안 쉬다서 그래요. 강화작용? 그러니까 아는데요, 제가 이거 옛날 계정일 때, 옛날 계정일 때 이거보다 레벨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그 멋이냐 그 제가 옛날 계정을 지금 쓰지 못한 이유가요, 그 제 옛날 아이디하고 그 유사한 그 아이디들로 메이플 스토리에 그렇게 엄청 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넥슨 이메일 통합을 못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디를 새로 봤어요. 그래봤자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뭐 넥슨 게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아, 일렌시안 했었다. 그건 내가 왜 했지? 오, 카트기어? 이거 어떻게 뽑는 거야? 근데 잠깐만요. 아이템. 튜닝. 합성인가? 캐논 나인? 뭐지? 아, 스피드 부스터 강화. 아, 이거 아이템용이야? 쩝쩝. 못쓰겠네. 그러면 내 아이템 가면 이제 캐논 나인인데, 그 이거는 아이템 전용이죠. 아니 근데 어차피 그 다 후진 거여가지고, 다 후진 거여서 그냥 합성했어요. 그리고 그 이거 여는 건가? 스프린트? 알았어. 됐고. 아, 후진차 모아서 레벨 만들었어요. 오. 알았어. 뭐야 저건. 그러면 헐, 스프린트 이런 게 좋은 건가? 그건 모르겠다. 이거는 그거 아이템 전용 같고, 이건 스피드 전용 같은데. 안정감에서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고요. 루찌 확대, 루찌 확대, 루찌 확대. 그리고 5만 루찌로 늘어났네요. 네, 부티님 어서오세요.
아 파라곤 레벨 5 만들려고 차 있을 때 무제한 차주를 넣어서 하는 거? 전 그런 거 못하겠어. 됐고. 매우 빠른 걸. 아 이거 이게 그거죠? 그 무한 부스터전. 아이템 팀전 가볼까? 이거 1등만 하면 이기잖아요. 아이템 팀전이 그 꿀이잖아. 1등 들어온 팀만 그 방만대기 누르라고요? 잠깐만. 이게 위치들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아 여기 이렇게 개인전 방만대기 비공개방 AI 라이더 아 8명 한번 해볼까? 어? 8명을 했었는데? 당설정 잠깐만요 다시 방 만들기 8명 AI 비공개 잠깐만 근데 이거 AI랑 해도 그거 아니에요? 뭐냐 혹시 그 뭐냐 클래식 랜덤 클래식 텔레그룹만 갈게요. 근데 여기서 1등 못하면 방장 뺏기고 그러진 않죠. 1등 못하면 방장 끼 뺏기고 간 거 아니지. 헐. 클래식 랜덤인데 꼬불꼬불이야? 망했다. 이씨, 내 앞에 꼬불꼬불이 걸려. 아, 스피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헐. 씨, 기껏 내려왔는데 빠져. 아, 망했어요. 아, 의욕 상실했어. 아, 망했다. 저길 들어가야 돼. 망했어. 몰라 안 들어가. 아 이제는 그
카트도 나오네. 늦지 나만 땄다. 트랙 바꿀래. 씨, 채팅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고 있어.